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얼마 전 레고 아이디어 21325 중세 내장간이 2월 1일에 발매된다는 소식과 함께 레고 코리아 홈페이지에 등록되면서 가격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대장간과 함께 2021년 발매 예정인 레고 아이디어 곰돌이 푸에 대한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레고 아이디어 제품군은 레고 공식 창작 경연대회인 레고 아이디어에 출품한 작품 중에서 만표의 지지를 얻은 제품들 가운데 내부 회의를 거쳐 제품화가 결정된 작품들입니다. 2021년에는 중세 대장간과 곰돌이 푸의 출시가 결정되었었죠. 곰돌이 푸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 생각되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백평의 숲에 사는 푸와 친구들 그리고 유일한 인간인 크리스토퍼 로빈이 겪는 모험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1977년에 디즈니에서 애니메이션화 되었고 2021년인 올해는 푸 탄생 95주년이기도 합니다. 원래 작년에 돌던 소문은 레고 아이디어 곰돌이 푸가 2021년 2월에 출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1325 중세 대장간의 2월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곰돌이 푸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 레고 아이디어 곰돌이 푸 제품 번호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1325 중세 대장간의 다음 번호인 21326이 곰돌이 푸의 제품 번호였죠. 곰돌이 푸의 번호는 캐나다에 있는 한 레고 소매점을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데 그 소매점 말로는 2021년 7월에 판매를 시작한다고 했답니다. 통상 레고 아이디어 제품군은 독점 상품이므로 레고 스토어에서 3개월간 독점 판매가 끝나야 일반 소매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역산하면 2021년 4월에 판매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습니다. 보통 레고 아이디어 제품군은 2개월마다 한 개씩 출시가 되는데 2020년 12월에 세서미 스트리트가 나왔고 2021년 2월에는 중세 대장간이 나오니까 곰돌이 푸가 2021년 4월에 출시가 될 확률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같이 공개가 되었는데 139.99 캐나다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달러로 환산했을 때 99.99 달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략 13만원에서 16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출품작만 보면 99.99 달러는 좀 비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레고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디자인해서 판매를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 21326 곰돌이 푸의 곰돌이 푸 미니 피규어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곰돌이 푸네. 빨간 티셔츠만 입고 아래는 아무것도 안 입어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봤더니 뭔가 몸통에 입체감이 있는 느낌도 있고 얼굴 조형은 꽤 디테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직접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이 기다려지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니까 다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